안녕하세요. 디아블로 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주행 프로젝트 덕후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 무대가 되는 성역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걸어서 성역 속으로의 두 번째 순서로 이 시리즈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칸두라스 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게임 속에선 너무나도 친숙했던 이 칸두라스 지역이 과연 설정상에선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칸두라스, 디아블로 3의 주 무대인 성역의 서부대륙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북부로는 콜산맥을 경계로 엔트스티그와 접하고 있고, 동부로는 타모산맥을 경계로 아라녹사막, 그리고 남서부로는 서부원정지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서부대륙의 중심지역입니다. 지역 컨셉은 중세 동유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건축 양식이나 토착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또한 이 지역은 시리즈상 가장 많은 부분이 인게임에 직접 노출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먼저 디아블로1에선 배경 전체인 트리스트론 마을이, 그리고 디아블로2에선 핏빛 황무지로부터 동부관문 성체의 도적 수도원까지 제1막의 전지역이 바로 이 칸두라스 지역이었으며, 디아블로3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트리스트롬으로부터 레오릭의 저택까지 제1막의 전부가 이 칸두라스 지역이었죠. 또한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역시 이 칸두라스는 워담, 잿빛고원 묘지, 어둠숲 이렇게 3개의 거대한 지역으로 등장하며, 그 밖에도 칸두라스는 여러 소설에서도 언급되는 등 디아블로 시리즈를 접한 유저들의 에겐 가장 친숙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간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 칸두라스의 환경은 주로 평야나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한적한 시골로 묘사되어 왔는데요. 물론 서쪽으로는 서부 원정지만으로 바다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워담 등 어촌마을 역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서쪽으로는 교류할 만한 나라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된 항구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육지의 경우 그래도 해상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인데, 이 칸두라스는 지리적으로 서부 대륙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육지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를 잇는 길목인 동부관문 성체가 바로 이 칸두라스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동부와 서부가 교류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죠. 때문에 이 칸두라스에는 이곳을 경유하는 상인들과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각종 유랑 세력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상업과 숙박업을 발달시켜온 칸두라스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외부 세력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앞서 언급했던 동부관문 성체에는 스코버스 제도에서 떨어져 나온 아마존의 분파인 도적, 곧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이 정착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렇듯 칸두라스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이룬 마을들 역시 여럿 존재하고 있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칸두라스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지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왕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국가 칸두라스는 레오릭 왕의 통치 마지막으로 현재는 멸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 칸두라스의 역사인데요. 사실상 디아블로 시리즈의 메인 스토리는 이 칸두라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리즈의 거대한 사건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칸두라스가 처음부터 성역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이 칸두라스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국가로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이 지역의 지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의 개념이 없던 시절만 해도 이 지역은 소규모 공동체로만 존재하던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불과한 지역이었죠. 하지만 캐지스탄역 964년 어둠의 유배로 성역에 들어오게 된 디아블로가 이 칸두라스로 향하게 되며 이 지역의 모든 것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데크더 케인의 조상이기도 한 1세대 호라드림 제레드 케인이 발과 함께 봉인된 탈라샤의 뒤를 이어 차기 호라드림의 리더가 되고, 그 후 남은 호라드림을 교합하여 디아블로를 칸두라스에서 봉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홍 영혼속을 보관할 장소를 찾던 그는 결국 탈산대강 근처의 지하 동굴에 그를 묻고, 그 위에 호라드림과 함께 작은 수도원과 마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트리스트럼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동부대륙에선 자카룸교가 흥성하며 머나먼 동부의 개척민들이 서부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칸두라스 지역에선 재산과 교역로를 두고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를 계기로 서부대륙에도 자연스럽게 자산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가 결합하게 되니,
이로써 칸도라스를 비롯한 여러 현대 국가들의 기반이 형성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국가의 기틀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세력이 바로 서부 개척의 중심에 있었던 라키스의 서부 원정지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본래 그들은 애초에 미개척지인 서방에 동방의 종교인 자카룸교를 포교하고자 온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착한 이후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자카룸교를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기엔 이러한 문제로 주변국들과 약간의 마찰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내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칸도라스와 북부의 엔트스티그는 자카룸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후 서부 원정지는 칸도라스와 엔트스티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훗날 3대 서부 왕국으로 불리게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칸도라스에는 딱 이렇다 할 왕이 없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자카룸교의 영향하에 사실상 케지스탄의 자카룸 교단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자카룸 대의회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케지스탄역 1258년 케지스탄의 군주들 중 한 명이자 신실한 자카룸교의 신자였던 레오릭을 이 칸도라스로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 땅에 이른 레오릭은 자신이 이 칸도라스의 왕임을 선포하며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후 그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로 동행했던 자카룸 대주교 라자루스의 제안에 따라 칸도라스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트리스트럼을 수도로 삼고 그곳의 오래된 호라드림 수도원을 자카룸 대성당이자 자신의 왕궁으로 개조시켜 그곳을 거점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통치가 기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다지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레오릭은 꾸준한 열심으로 어느새 이 지역의 존경스러운 왕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신하였던 라자루스, 아니 정확하게는 그를 타락시켰던 메피스토의 계획이었으니 언젠가부터 그렇게 존경받던 레오릭이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극심한 편집장에 사로잡혀 죄 없는 주민들을 고문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자신의 아내마저 처형하기에 이르고 급기야 그동안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서부 원정지가 칸도라스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전쟁까지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죠. 참고로 이 전쟁에는 레오릭 왕의 장남이자 디아블로1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이단 왕자 역시 참전하게 되었지만 서부 원정지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었던 칸도라스의 군대는 이 무모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선발대로 고향에 돌아온 원정대의 대장 라크다나는 그 사이 더욱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보고는 큰 결심을 하게 되니 바로 타락한 레오릭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서도 해골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이 땅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퍼뜨리게 되었죠. 한편 아이단과 그의 동료들은 후발대로 뒤늦게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로써 마주하게 되는 게임 속 이야기가 바로 디아블로1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 사건 이후에도 게임의 시리즈가 진행되며 이 칸도라스 지역은 수차례나 더 큰 위기를 겪으며 이젠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 현재는 그저 과거처럼 지명으로만 남겨진 조용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특히나 이 사태에 직격탄을 맞게 된 트리스트럼의 주민들은 이후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거나 정신이 나가고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칸도라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서 다 살펴보지 못했던 이 지역의 주요 지역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시리즈의 상징이자 한때 칸도라스의 수도이기도 했던 트리스트럼인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원은 호라드림에 의해 세워진 수도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며 게임상으로 무려 3번이나 등장했던 아주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참고로 이름의 유래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주인공이자 아서왕 전설의 원탁의 기사들 중 하나이기도 한 트리스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며 그 이름의 의미는 슬픔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트리스트럼에는 탈산대라는 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동부에 그 문제의 대성당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디아블로1과 2에서는 이러한 트리스트럼의 지형이 부분적이고 대략적으로만 묘사되었지만 이후 디아블로3에선 신트리스트럼으로부터 구트리스트럼을 지나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또한 트리스트럼 몰락 이후 20년이 지난 디아블로3 시점에서 구트리스트럼은 오래된 페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대신 그와 멀지 않은 곳에 대성당 지하에 레오릭 왕이 남긴 막대한 보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계획 없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을이 하나 형성되었으니 그곳이 바로 신트리스트럼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러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상업 등을 발달시켜온 신트리스트럼은 나름대로 교역마을로서 제법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이내 디아블로3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바람에 신트리스트럼 역시 구트리스트럼처럼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칸두라스의 작은 어촌마을 워담인데요. 이 워담은 디아블로3와 이모탈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디아블로3에서는 이 마을로 떨어진 엘두르인의 파편을 회수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이미 마녀단의 공격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 파괴되어 현 시점에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앞선 시점인 디아블로 이모탈의 시점에서는 이와 비슷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주인공이 제때 도착하여 마을을 성공적으로 구해내게 되는데요. 당시 마을에는 세계석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던 데커드 케인 역시 방문하고 있었으며 플레이어는 이를 계기로 케인과 함께 흩어진 세계석의 파편을 회수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참고로 이렇게 이모탈에서 방문할 수 있는 워담은 디아블로3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아블로3에서와는 다르게 마을의 서쪽 부분까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워담은 동쪽 나루토에서 배를 타면 수도인 트리스트럼으로 갈 수 있으며 북부 고산지로는 레오릭의 저택, 또 서쪽의 상인의 길을 따라 북동부로 향하면 제픽고원 묘지라는 왕실의 거대한 공동묘지로 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제픽고원 묘지에는 레오릭 왕의 왕비인 아실라의 무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워담 근방 지역은 칸두라스 왕가에 큰 의미가 있던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서부 대륙을 가로질러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자연적 붕괴선인 타모 산맥 위에 건설된 동부 관문 성체인데요. 이곳은 과거 정복자 라키스가 서부 대륙에 처음 도착하여 북부의 이브그로드 그리고 야만 용사 부족에 대항하기 위해 서부와 동부의 길목에 세운 요새화된 전초 기지입니다. 때문에 서부 원정지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관문이라 하여 이 요새의 이름을 동부 관문이라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곳은 그저 단순히 작은 요새 수준이 아니라 병영과 수도원 그리고 거대한 지하 시설 등 포함된 아주 거대한 소도시 규모의 성체였는데 북부 원정에 실패한 라키스가 서부 원정지에 정착한 이후 이 동문 성체는 버려져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이후엔 그저 오고 가는 행상인들이 머무는 중간 거처 정도로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앞서 언급했던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이 이곳을 발견하고는 이 성체를 자신들의 거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 성체를 도적 수도원 혹은 도적 성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다리엘의 공격 직후 그들은 대부분 타락하거나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 역시 황무지로 내몰려 결국 칸두라스의 평야지대에 캠프를 구축하고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디아블로2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들은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그 5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모탈에서도 자매단은 어둠숲 근방으로 캠프를 이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디아블로2 당시 야영지의 대장장이를 맡았던 야만용사 찰씨는 이후 그 자매단 에서 독립하여 이모탈 시점에선 서부 원정지에서 대규모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장소는 바로 어둠숲인데요. 이 어둠숲은 검은 습지와 더불어 칸두라스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숲으로 신성한 고대 나무 이니포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디아블로2에서는 그저 케인 구하기에 선행 퀘스트로 잠깐 지나가는 곳 정도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이 나무는 이곳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스코스글렌의 드루이드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나무라고 해요. 참고로 나무 자체는 이미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나 그 영혼은 어둠숲의 모든 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 어둠숲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둠숲 근처에는 블랙스톤이라는 한 작은 마을도 존재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이모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백작에 의해 마을 전체가 부활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죠. 참고로 그러한 백작은 디아블로2에서 등장했던 그 백작과 동일한 존재이며 이모탈에서 역시 자신이 무수히 죽어나갔던 그 이친탑을 여전히 거점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 역사의 중심지 칸두라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오늘 살펴본 주요 지역 외에도 트리스트럼과 자매단 야영지 사이에 위치한 웨이스트럭이라든가 단편소설에서 등장하는 홀브룩 그리고 헤이븐우드라는 마을도 존재하나 지명적 특색보다 특정 스토리와 연관이 더 깊은 곳들은 이번엔 간단하게 언급만 해두고 그 이야기를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럼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칸두라스를 탐험하며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으세요. 뀨.